윈도우 PC에서 클로이드를 시연하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클로이드 사이트에 접속하겠습니다. 로그인 하겠습니다. 서버에서 실행 중인 안드로이드 화면이 실시간으로 스트리밍되어 브라우저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을 윈도우 PC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모바일 앱이 실행되는지 보겠습니다. 게임을 하나 실행해 주세요. 지금 피싱 크러쉬라는 게임 앱이 서버에서 실행되어 로딩되고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보여지는 모든 비디오와 오디오는 모두 서버에서 동작하고 있으며 PC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그럼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턴시 없이 서버의 모바일 게임을 PC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멋진 물고기를 낚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앱도 실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버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게임을 하나 더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배드랜드 브롤이라는 게임을 서버에서 실행하였습니다. 네, 역시 게임은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실행되고 비디오와 오디오가 브라우저로 스트리밍되어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 PC에 어떠한 프로그램도 설치하지 않고 모바일 게임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레이턴시 없이 실시간으로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그럼 사용자가 원하는 앱을 서버에 있는 안드로이드에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도 보겠습니다. 게임을 종료하고 앱을 설치할 수 있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앱을 하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시라는 쇼핑 앱을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시 앱을 서버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설치된 앱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설치된 앱이 실시간으로 서버에서 실행되어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네, 물건을 직접 선택한 후 구매까지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필요없는 앱을 삭제할 수 있는지도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치한 위시 앱을 다시 한번 삭제해 보겠습니다. 네, 삭제도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지금 보신 모든 과정을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앱은 서버에서 작동을 하면서 비디오와 오디오가 압축되어 스트리밍으로 전송됩니다. 내 PC에서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단지 크롬이나 엣지 브라우저를 통해 모바일 환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용을 마치고 로그아웃 하겠습니다.